반갑습니다. 제2탄으로 울진군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기자이자 울진미래포럼 대표 고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울진군민 여러분들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울진군은 손병복 군수가 제8대 군수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현재 군정을 보고 있는 상태며, 또 울진군의회는 8대 전반기 의장으로 임성필 의원이 선출돼서 울진군의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울진군정과 울진군의회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만이 울진군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울진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군정을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박형수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울진군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형수 군수가 선거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울진군을 비롯해서 영주, 봉화, 영양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울진군정에 세밀하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울진군수인 손병복 군수를 비롯한 임성필 의장을 위시한 울진군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어떤 그런 울진군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울진군을 리더하고 있는 송병복 군수와 임성필 의장, 그리고 박형수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울진군의 각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현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울진군을 설계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서로 토론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울진군을 리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울진군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2003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약한 6,800억 정도가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8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면 군 단위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많은 규모라고 봅니다. 물론 1조 예산에는 조금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1조 예산도 이제 머지않아 뭘다 접근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6,800억 되는 예산 규모가 군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군정의 정책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손병복 군수를 비롯한 울진의 예산 담당 공무원을 위시해서 울진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지만, 또 그런 예산 한푼한 푼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 관리 역할은 또 울진군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임성필 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나름대로 발전하는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울진군 군의회가 보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울진군에는 현재 인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시민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어떤 국민들의 역할을 상당히 어떤 기대하기는, 그렇게 사실 많은 기대를 참 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의 여러 군을 리드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들, 그리고 울진군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군민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 않으면 울진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의 공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울진군에 대한 애착과 울진군의 미래성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정책을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울진 손병복 군수와 또 임성필 의장의 역할, 그리고 뒤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박형수 국회의원의 역할, 또 울진군의 읍면민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비롯한 또 읍면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발전해 나가는데 울진군의 지도자들의 뜻을 모아서 울진군이 보다 더 건설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진군 시리즈 2탄은 마치기로 하고요. 제 3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기자이자 울진 미래 포럼 대표 고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3탄에서 뵙겠습니다.